반갑습니다.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, 리샹.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에이, 유나님 무슨 소리세요? 저 방귀 안 꼈는데. 하하하, 혹시 이 애껫 소리 아닌가요? 기포 터지는 소리요. 네, 그럼 한 번 더. 어때요? 아까 들으셨다는 번개 소리랑 이 소리랑 똑같죠? 김기포 뭐하냐? 아싸리! 아, 내 기쁘는 일 두고 봐라. 신성은 내 왕에서 감히 번개가스를 내뿜고 도망치다니. 야, 김기포 나 다시 왔다. 언니 또 내 방에서 독가스 뿜으면 엄마 부를 줄 알아? 야, 김기포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상위적인 현상을 참으라는 거야? 방귀를 뀌지 말라는 건 시도 하지 말고 응가도 하지 말라는 건 똑같다고. 으,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. 이건 키 152, 46kg에 6학년 여자 평균 키와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방귀 소리가 아니야. 분명히 무슨 큰 병이 걸린 게 틀림없어. 아, 엄마. 야야, 기포야, 제발 엄마 말을 부리지 말아줘. 난 지금 언니가 우리 집 유일한 청정구역인 내 방에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독가스를 뿜어서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진짜 걱정돼서 엄마랑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부르는 거야. 그러니까 제발 엄마를 부르지 말아줘. 난 병원에 갈 수 없다고. 병원에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야, 사실은 지금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. 비밀? 나한테만 말한다고? 아, 비밀 지키는 거 그거 진짜 힘든데 막 말하고 싶어서. 일단 어디 한번 말해봐. 들어는 줄게. 그럼 엄마 안 부르는 거다, 알겠지? 사실 나는 남자야. 에? 못 들었어? 나 사실은 남자라고. 그래서 아까 관계실 갔었던 거야. 뭐래?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역시 김기포 너는 내 말 안 믿는구나. 역시 나 똑같아. 내가 남자라는 건 사실. 빵이야! 그럼 내가 너네에서 빠슝! 헐, 사실은 진짜 남자인 줄 믿을 뻔했는데. 기포야, 오늘 아침은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어놨으니 학교 갈 때 먹고 가렴. 에? 아침에 시리얼이 아니고 샌드위치라고요? 우와, 진짜네요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적우적. 으잇! 이게 무슨 맛이지? 아, 그거 오늘은 엄마가 아주 고급 재료를 넣어봤단다. 너도 이 노래 들어봤지? 아보카도 from 멕시코. 아, 느끼해.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.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. 맛있네요. 오늘 학교 일찍 가는 날인데? 저 그만 먹고 갈게요. 에지뿌야, 이렇게 일찍 학교에 간다고? 에휴, 한 입이라도 더 먹고 가면 좀 맛있는데. 아,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. 이 수업 시간만 끝나면 점심시간 스타트판을 사보는 중. 오, 오늘의 토마토 스파게티 내가 뗄 줄 아는 것 같아. 오, 칼로리는 또 아니네. 270. 김지포 정답 말해볼까? 에? 정답이요? 아이, 정했다. 잘 대충했다. 270이요. 정답, 시험 잘했어요. 헐, 이게 맞았다고? 자, 수업 끝. 점심 맛있게 먹도록. 네. 후다다다다다다다. 후루룩 잡잡. 역시 아보카도보다 토마토가 맛있다니까. 오, 밥도 드셨네. 한 숟갈 떠서 오물오물. 아야! 밥에 도토리 티르 지르르 지르르. 뭐? 밥에서 돌이 나왔다고? 어디? 확 피가 많이 나오네. 빨리 보건실로 가렴. 왜 너 직보야? 교장 선생님께 보고 드려야 하는데 돌은 어딨니? 여기였지.
그러게 힘없어서 흰돌이라니 참만 근데 돌 모양이 뿌리도 있는데 음지뿌야 흔들리더니 빠졌더니 시원하니? 응? 그러네 흔들리더니가 살았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고 모래도 잠시 맛있게 먹었지요? 네 좋아요 이번 시간은 수학일단은 평가를 보겠어요 모두 연필과 지우개만 빼고 다 집어넣도록 난 망했다 아까도 굳이 생각하느라 수업 하나도 못 들었는데 힝 뭐지? 뒤에서는 따지는 레이저 볼튼? 뭐야 뒤에 앉은 유다카도가 내 시험지를 보고 있잖아 헐 설마 아까 내가 찍어서 맞힌 거 수업 전도 때문에 내가 다 맞을 줄 알고? 오케이 시험지 베끼는 친구 복수 좀 해줘야 되겠군 같이 반해서 공동 골지를 하는 거지 더 잘 보이게 아예 옆으로 빼놓자 자 이제 그만 뒤에서부터 시험지 걷어오도록 여러분, 우리 반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. 공동 1등이 탄생했답니다. 김진보 유다카도. 역시나, 역시나, 보나마나 뒤에서 또 꼴찌겠지? 오예, 내 시험지 뺏긴 유다카도도 꼴찌당. 복수 성공. 그래, 다 맞았단다. 특히 제일 마지막 문제는 너희들밖에 맞힌 사람이 없단다. 호호호호. 뭐야 그럼 내가 찍은 답이 또 정답이었던 거네 헐 복수 실패다 애고댕이 빈냥이님 어서오세요 저도 천사점토에 애껴 섞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묵직묵직하면서 손으로 꽉 누를 때의 쾌감이랑 야 금기포 너 뭐해 애껴 만드는 거 부부인 거 몰라 헐 너 이제 끝이다 헐, 뭔 또 헛소리야. 애기 만드는 게 불법이라고 누가 그래? 내가 그랬다. 왜? 너 김지포 이번 시험 꼴찌했던데 수학 문제 다 풀고 올 때까지 애기 만지는 거 우리 집에선 불법이야. 왜? 엄마 저 이번 시험 1등 했는데요? 그래? 잘 알지. 1등. 그래서 1등 맞잖아. 엄마가 한두 번 속이야. 아, 진짜 1등 한 거 맞는데 오해하셨구나. 짠, 여기요. 진짜 앞에서 1등 맞지요? 어머머머머머 진짜 앞에서 1등 맞네? 어허허 지금부터 애기 만지는 거 할까?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마음껏 찌물딱거리야 어허허허허 아 네 여러분 저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애기 더 만져야 돼서 이마실 시간 까이야